저희 응원가 준비하라고 하셔서 응원가 준비했는데 그 응원가가 아니었더라고요. 울산 HD 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응원가를 준비해가지고 끝까지 달린다. 아무리 힘들어 누구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. 가사가 포기란 없다, 쓰러져도 일어나, 그리고 파도를 등에 없는데요, 웨이브. 정말 저희와 인연이었나 보다. 오늘 잘 해보겠습니다. 제가 또 한 축구 하거든요.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입학해서 막 어색하던 시기에 학교길이었는데 선배님들이 축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공이 제 쪽으로 날라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공 좀 찾을 수 있어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만만하게 내가 또 한 축구 하니까 했는데 찾는데 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. 나 여기서 들어가서 집 정리하고 언니 그냥 인사 크게 해주면 돼. 네, 전반전도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시는 거 저희 트리플에서 연구도 지켜봤는데 이기세를 몰아서 후반전까지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울산 HD 끝까지 트리플에서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트리플에서였습니다. 오케이, 이렇게 나 맨 처음에 말하더라. 그 다 그 뭐야 선생님 좀 슬퍼 보여. 전반전 지금 지켜봤는데 그대로 이기세 몰아서 이런 느낌. 저희가 이기세를 몰아서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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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
Thank you.
여긴 어디 나는 누구 우리 비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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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번호 영수증 PD님한테 얼싸니라고 아 저희 그냥 축구대장이 처음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. 뭔가 이제 트리플에서 되면서 새로운 것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. 야구장도 처음 가보고 농구장도 처음 가보고 축구장도 처음 가보고 모든 게 다 처음이고 앞으로 더 얼마나 재밌는 일들이 일어날까 그니까 끝! 안녕 진짜 알았어요 진짜 알았어요 어떠셨어요? 역시 스포츠는 직접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저 토네랑 옆에서 같이 봤는데 진짜 소리 들으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진심이었어 진짜 약간 게임이니까 약간 더 저희가 약간 승부욕이죠 맞아 그래서 더 뭔가 몰입이 되는 느낌? 맞아요 약간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 열기가 진짜 많이 진짜 열기가 진짜 대박 데뷔하고도 처음이고 근데 우리도 공연은 처음이야 경기장에 아예 처음 와 공연 처음이야 그냥 느낌이 진짜 너무 색다르고 진짜 재밌었어 선수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승리로 승리 다치지 않게 항상 건강 항상 조심하면서 하세요 바쁜 영상 편지 그러니까 보실까? 바쁜 영 아 안 돼 좀만 이따가 한번 이따 가자. 가요? 다음 날이 있어요. 되게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아요. 아니, 아까 통해서 아,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다 이랬는데 톤 언니가 그런 거 카메라 있을 때 얘기해야지 이래서 앞에 왔어요. 되게 의미 있는 날이다. 울산 너무 행복했고 저의 첫 축구장 경험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저 축구를 사랑하게 되었어요. 너무 재밌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선수분들 너무너무 멋있으시고 그리고 되게 웅장하더라고요. 맞아요. 거기서 저희가 춤 췄다는 게 제가 아직도 느끼지가 않는데 심장이 떨려요. 바로 거기 있어? 맞아요. 오늘 여기에 배성재 아나운서님이 캐스터로 오셨다고 하셨거든요.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았고 맞아요. 만나면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다음에 또 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분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의 시리 화이팅!